전반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12 프로 개봉 영상을 올렸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유튜브 확인하면서 이게 불량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불량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돼서 이렇게 화면의 색상이 균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기에 부분적으로 오른쪽 상단이 초록색으로 유독 보이는 현상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교환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 약간 위쪽이라고 하시죠? 네. 제품에 대한 전체 진단,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품질 체크에서 혹시나 디스플레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색상 쪽에 균일성이 안 맞는지 체크해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네. A few moments later. 진단은 다 끝나셨어요. 네. 다 초록색으로 정상이다라고 나오셨어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 상대적인 진단을 했을 때, 디스플레이 색상 쪽, 디스플레이 품질 쪽 진단했을 때 이상은 없다라고 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뭔가 디스플레이 품질이 나쁘거나 불량이다, 제출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바람이나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럴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요 화면에서만 봐도 공식적으로 뭐 이야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직 뭐 애플에 거지 나왔다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팀하다 해가지고 교환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저희 센터에서 교체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주신대로 결국 교환을 못 받았다는 결론을 자기들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교환을 못 받았고 그렇습니다.